반갑습니다. 중고 판금 장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모아커팅입니다. 아마다 번진기 서비스 어디서 하십니까? 중고 아마다 번진기를 샀을 때 시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서비스, 설치, 교육까지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전한다면 철거 전에 장비 상태를 간단히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전하기 전에 장비가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보증이 되면 기계를 구매하는 고객들도 안심이 되겠죠. 물론 저희들도 이전 설치를 하고 나서 장비가 안 된다 했을 때 난감한 경우를 겪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전하기 전에 전원이 살아 있다면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폐가 357을 저희들 이전 설치할 경우에 이틀을 잡습니다. 아마다 번진기가 처음 하는 분이라면 최소한 3일 정도는 잡아야 되고요. 아마다 번진기를 쓰시던 분들이라면 아니면 다른 무라다나 트럼프 번진기를 쓰는 사람이라면 하루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철거 하루, 이전해서 설치 시운전 하루, 그리고 교육은 하루 이렇게 해서 저희들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종이든 아마다 코마 기종, 페가 기종, 그리고 B 플러스, 그리고 벨라 기종까지 저희들 서비스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식이 좀 오래되어서 환악 6M이라는 컨트롤이 있습니다. 6M 컨트롤은 또 물론 저희들 됩니다. 공사 PC 모델도 저희들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전 설치 그리고 서비스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커팅 김상경입니다.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